안녕하세요. 다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고 시원한 어묵탕을 준비했어요. 제가 맛나게 또 끓여볼게요. 오늘은 어묵국을 끓일 건데요. 미리 이렇게 육수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달걀도 삶고 있고요. 달걀은 한 끓고 난 후에 한 1분 정도 있으면 바로 불을 끄셔요. 그러면 저 열로 달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육수에는 국물 멸치 8마리, 다시마 한 6g 정도, 조그만 손바닥만하게 크기 하나 있으면 되고요. 무, 무를 썰어서 좀 넣었어요. 무는 500g 정도 들어갔고요. 양파 작은 거, 양파 작은 것도 넣어서 미리 이렇게 육수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묵을 제가 이제 손질을 해볼게요. 전통 멸치 수프? 수프? 이것도 같이 넣어서 먹는가 봐요. 이게 두 개 들어있는데 저는 그냥 육수로 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한 봉지하고 또 어묵을 좋아하시면 이런 거를 더 추가해서 넣으셔요. 그런데 어묵대에 어묵을 나무 젓가락에 꼽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나무 젓가락을 국물에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꼬지를 꼽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냥 썰어서 그냥 국처럼 그냥 끓일 거네요. 이런 것도 먹기 좋게 좀 썰어 주시고. 자, 얘네들도 또 좀 큰 것들은 미리 좀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넣어주면 맵지도 않고 시원한 깔끔한 맛이 나죠. 대파도 작은 대파예요. 작은 대파도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고. 준비는 다 됐어요. 미리 육수를 끓여놨으니까 육수를 이제 끄집어내서 끓여볼게요. 자, 무하고 이런 육수 낸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근데 무는 다시 쓸 거예요. 육수 내고 무가 또 시원하니도 맛이 있거든요. 이 무를 썰어서 다시 저 국물에 넣으면 무하고 어묵하고 함께 드시면 또 맛이 있어요. 이렇게 숭덩숭덩 좀 이렇게 썰어갖고요. 이렇게 넣고 불을 좀 켜서 이렇게 어묵을 좀 넣으셔요.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파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푹 끓여주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달걀도 미리 좀 까놨어요. 이렇게 넣어서 한번 푹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소금 넣고 나면 다진 마늘 좀 많이 넣지 마세요. 수저 끝으로 조금만 다진 마늘 넣고요. 진간장 두 수저 넣을게요. 그리고 후춧가루도 이렇게 톡톡 좀 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요. 천일염 굵은 소금 반 숫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푹 끓여주면 이거는 완성해요. 얘도 진간장하고 굵은 소금 반 숫자만 있으면 이거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내거든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청량이 들어가서 살짝 맛있는 매콤한 맛과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개운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 국도 속풀이 국이 될 것 같아요. 참 시원하고 맛있네요. 자, 오늘은 또 누구나 좋아하는 어묵탕을 준비했어요.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또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